그래,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근데 미니언은 깔끔하게 다섯 마리 다 먹었다, 이 개새끼야!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짜릿짜릿해! 이거 되게 높게 잡혀. 볼까? 다, 무조건 다야 1 이상 잡힐걸? 무조건? 이거 봐, 다야 1, 다야 1, 다야 2 이렇게 잡히잖아. 지금 이번 연도에 배치만 하고 이거 안 했거든요? 그니까 반년 만에 하는 거라고 봐도 돼. 중간에 한 번씩 하긴 했는데 그 한 번 한 것도 3개월 전이고, 그니까 반년 만에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좀 좀 참고해서 봐주세요. 예. 반년 만에 본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티어는 플래티넘 1인데 돌리니까 다이아 1이 잡혀요. 근데 내가 지금 반년 만에 다이아 1을 하는 거라서 막 이렇게 막 하드 캐리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 아마. 하드 캐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좀 간 보면서 상황 파악하는 걸로. 좀 지능적으로 할게요. 내 피지컬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최대한 확실하고 가능하고 이런 플레이만 할게요. 계산적인 플레이. 아, 나 힐이 있는데 풀 쓰지 말지. 야, 근데 너무 적진 가서 때렸어. 이미 라인전 이긴 거였는데 굳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때릴 필요 없었는데. 그것도 이쪽 지역에서 이미 라인전 끝난 거였는데 인베트 때린 걸로. 그래도 뭐 잘하니까, 잘했으니까 방금. 기억,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준 것. 얘네 1렙이라 도움이 안 될 텐데. 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알아서 잘 빼네. 야, 도와줄게. 어, 야, 잘 피했다. 플로우 들어갔어. 잡았는데, 이거? 사실 개망했는데 이거? 카사딘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망하면은, 그럼 카사딘 누가 막을 거야? 카사딘이 타워골드를 먹는다고? 이런 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나 이게? 어? 카사딘이 타워골드 먹는다고? 카사딘이 미니언을 나보다 많이 먹었다고? 어? 야, 죽었는데 이거? 술 써야겠는데 너? 플래시 꽂힌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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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씨, 운 좋네. 똥꼬 쫄깃했을 걸? 뭘 해도 카사딘은 카사딘이지. 갔다 오면 좀 할 만할 것 같은데 이제. 템도 샀으니까. 펠도 있고. 그부가 스타트가 좋았어. 피드린 거 파악하고 바로 인베 가 가지고 이득 보고 이런 거 좋았어. 핑아 부셔야 되는데 저거. 이번 라인 밀고 시야 좀 먹어야겠다. 핑 계속 찍히네 우리 팀한테. 알아서 먹네. 빼고 갈 준비해주고. 아, 미니언은 너무 붙이네. 에에? 미니언이 힘인데. 라인 압박 세게 해줘야겠다. 욕먹고 있네. 얘네가 초반에 말려가지고 힘을 못쓴다.
그대로 보이는데. 아, 파워 좀 먹어야겠다. 한 칸만 먹고 알아서 때려주겠지? 오케이, 더 때려, 더 때려. 니가 더 때리겠다. 난 가고 싶었어. 야, 가는 게 맞았잖아. 아, 진짜. 야, 집에 가는 게 맞았잖아. 아이씨. 이 라인 박혀서 우리도 탑 때려줄 거 아니야. 집 방해당하고, 에이씨! 아까 갔으면 집 왔겠다! 타워도 못 먹었고. 이런 씨, 그걸 왜 맞아가지고 나까지 튕기 만들어! 근데 잘하네? 근데 잘하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레벨업 한 다음 궁을 날린다면? 안 맞네? 그분만 좋네, 씨. 아, 빌더트 안 나온다면 이렇게 가야지.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점수가 있는데. 죽겠다, 얘. 얘 좀 저돌적이긴 하다. 세나가 여기 핑할 일로 부수러 가는 서포터는 처음 본다. 여기로 여기로 보통 위로 가지 않나? 일로 가는 처음 본다. 나 매 밝히고 들어가지. 그만해 그만해. 다시 내려온다. 다시 내려오는데. 빙글빙글 돌리자, 이거. 그거 올 때까지. 본 탈출 10개. 오늘 듀오 가능한가요? 오늘 이따가 일단 오늘 본캐 좀 할 거라 조금 이따 보고요. 근데 내가 오늘 잘 많이 못 잤어. 잘 많이 못 잤어. 6시간 잤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끄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방송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왜냐면 본캐 섞어서 할 거라서. 부캐하는 날이 원래 이틀 하잖아. 근데 본캐하는 날도 있어야 돼가지고 한 3일 4일 방송하지 않을까? 오래 하지 않을까, 이번에. 점수 좀 올려야 되니까. 6시간이 모자란 거냐고요? 아, 잘 잔 건가? 배부른 소리였나? 배부른 소리였나, 너무? 뭐, 탈진 들어왔나, 방금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갔지?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이거 왜, 얘 되게 저돌적인 친구다. 야, 우리는 때려놓으면 흡혈해가지고 이득이야. 방금 룰루 막 때려놓잖아. 그럼 니가 힐주고 나 흡혈하면은 다음 턴에 우리가 타워 밀고 상대 정글로 동선 낭비하게 하는건데 이 새끼 미니언 다 못먹게 하네 그냥. 그래서 들교한건데 나 죽일 생각 없었는데. 어, 되게 저돌적이다 쟤. 무슨 카이팅을 뭐 나랑 나보다 더하네. 애쉬인데 내가 피들 위에 있잖아. 이거 정글로 방금 바텀 와서 동성 낭비하고 룰루 직가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은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흡혈이 있는데 힐하고.
그래,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근데 미니언은 깔끔하게 다섯 마리 다 먹었다, 이 개새끼야! 안전빵으로 갈게요. 공포 있으니까. 킬 좀 더 따야 되는데. 아, 승리 킬당 미션 알아, 알아.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냥 겁을 주지. 스킬을 이게 못 피하게 막. 까비. 아, 이 새끼 무빙 존나 잘해. 카시안 애들 무빙 존나 잘해. 어? 스물스물 존나 잘 피해. 뭐야 저거? 어디 갔어? 순식간. 양쪽 사이드 와드 해주고 와드 부수는 거 바로 부셔주고 라인 밀어주고 파밀은 없으니까 피들 궁이 위쪽에서 날라올 거니까 아래쪽에서 무중해주고 난 숭은 있으니까 미드라인 푸시할 수 있고 위쪽에 애들 몰리니까 위쪽 무중해주고 이지를 올려가면은 올려보내주고 비추고 피드로 오는 거 보고 도망가주고 이쪽 싸우는 거 빼워봐야겠다. 딱 끝났네. 야 쎄다. 나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아 야 안 죽을 줄. 와 아 200궁이구나. 와 존나. 야 잠깐 존나. 와 나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와 딜이 무슨 씹. 와 쎄다. 아 내가 오랜만이라 피들 바뀌고 안 했거든요. 내가 나 피들 리메이크 전때 접고 이제 아내가. 와 쎄다. 랩차냐 아니면 피들이 원래 센 거냐. 어 그브 환상적이다. 와 이거까. 와 그브 미쳤다. 그브 와 나씨 그브 캐리네 이번 판은. 안돼. 나 5킬 먹고 바텀에서 잘 판밍하고 왔는데 왜 이랩이 밀리냐. 어이가 없네. 뭔 짓거리란 거지 쟤는.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니가. 그러고 보니까 세나랑 나랑 한밀이 물러오면은 대처할 게 없네. 빠져있어야겠다. 난 이번 판에 그냥 빠져있다가 백업하는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도 견제하면 안 돼. 어우 잘 부셔 세나. 이거 뭐야 이거 그림자 감들고. 어 잘해. 세네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아주 좋아. 어우 니가 언딜이 니가 언딜이냐. 근데 얘 은근슬쩍 자꾸 먹는단 말이지. 뭐라 하면은 뭔가 내가 나쁜 놈인 것 같고 내가 예민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먹어. 어 되게 찔끔찔끔 모르는 사람 이상하게. 와, 씨, 검은 한 개나 들고 있는데 미니언 21개를 먹었으면 이게 은근 많이 먹었네.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도 먹으려다가 딱 참았지? 이 때문에 뺏겼. 괜히 얘 때문에 못 먹은 것 같네, 기분이. 잡긴 잡았는데 궁 빗나가니까 기분 되게 나쁘다. 플라넬 틈타가지고 막 미니언 하나씩 빼먹어. 카시도 빗나갔으니까 쌤쌤이라고? 알지. 카시는 내가 날릴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유리했고. 나 에이 세나 또 신나서 기한 끊고 경험치 같이 먹는 거 봐라 이제. 어? 신나가지고 그냥 기한 끊고. 아이씨 하여튼 나는 안 보이는 데서 날렸는데 못 맞췄으니까 그냥 여기서 날릴 거. 이쪽에다 날린 게 가장 완벽한 구도였는데 괜히 이상하게 날려가지고. 라인 미는 거 도와주는 거라고? 아니, 맞긴 한데 여태까지 행질로 밀어봤을 때 아니 괜히 막
괜히 그렇잖아. 괜히 이렇게 이 코어야. 나랑 똑같아 템. 템 되게 잘 뽑는다 얘. 너 두고 보자. 너 나보다 레벨 12 빨리 되기만 해봐. 너 문제 있는 거야 너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아래쪽으로 끌고 가서 다 먹어야지. 얘 왜 여기까지 나왔냐? 한 10개 형 뷰어하는 거만 주다가 소맥한 거 참 보는데 다이아 구간에서도 잘하네. 이거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두 명 잘라서? 다이아 구간! 야! 그럼 내가 잘하지! 아니 잘하지 근데 엄청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실력이 확실한 건 있다. 지금 내가 이번 연도에 게임을 하나도 안 하다가 왔다는 걸 아무도 몰라 지금 우리 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 지금. 자연스럽게 이게 탱커냐? 그브? 나 킬 미션인데 킬 좀 주면 안 되냐? 아무도 풀 1인 거 모른다고? 아 님들 여기 티어부터는 보이는 점수는 신경 안 써. 오히려 티어 낮으면 좋아해. 오히려 티어 낮으면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부캐거나 더 높은 티어인데 안 하다 온 사람이라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오히려 티어 낮은 게 이렇게 막 안 좋진 않아. 나도 지금 여기 나도 킬 좀 주면 안 될까? 킬 미션 너 대포를 빼먹어 이 X끼가. 감정표현 올리는 거 보니까 이 새끼. 야 너 이 새끼 끝날 때 돼가지고 감정표현 올리는 거 보니까 아까부터 의도적이었네 이거. 대포 딱 빼먹네 이 새끼. 아까부터 뭐가 찜찜했는데 잡고 있었는데 이 새끼 씨 일부러 하는 거였네. 어? 이 새끼 이거 감정표현 딱 올리네 이거 그냥. 아씨 제대로 당했네 이거. 아이씨 아 800개 감사합니다. 근데 꼴랑 8킬이라고? 안돼 원딜이 이렇게 게임이 압도적이면 킬 못 먹어. 왜냐면 원딜은 3 그니까 2코 채도 있고 3코부터가 킬 먹는 타이밍이야. 그때부터 킬 막 먹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게임이 빨리 끝나버리면은 쉽지 않지. 근데 딜량은 1등이에요. 내가 좀 미세한 차이 근소한 차이로 1등 했지만 딜량 1등이에요 제가. 서폿인데 딜량 1등 했다고요? 아니 뭔 소리야 원딜이지.